Bye. Hello.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요? 어두워. 헬로. 반가워요. 어떻게 지냈나? 저 집이에요. 액세서리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피부 관리? 그저 마스크 때문에 피부 관리 너무 힘들죠. 맞아요. 저 집에서 홈케어 엄청 해요. 여기 발리는 관리실이 따로 없으니까 홈케어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홈케어 할 수 있는 제품들 완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좀 어두운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돌아야겠다. 그치? 오오오 너무 시끄러워. 다들 어떻게 잘들 지내고 계신 건가요? 자, 좀 낫죠? 오케이. 저는 오늘 아기가 엄청 일찍 자가지고, 첫째 노아는 아직 자다가 깨가지고 지금 뒤에 밑에서 있다가 이제 올라갈 거고요. 저도 이제 기다리다가 맞아 빨리 해야겠다 이러고 들어왔어요. 11시 너무 늦을 것 같아갖고. 발리 지금 엄청 습해요. 원래 건기라서 습하지 않아야 하는 타이밍인데 지금 엄청 습하네요. 친구분 아버지 아직 연락이 없어요. 제가 많이 정신이 없나 봐요. 제 직접적인 친구는 아니고 제가 아는 언니가 하와이에 계신데 그 언니의 너무너무 가까운 친구분이시래요. LA에 계시는. 근데 저도 너무 깜짝 놀라서 조금이라도 되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저도 리포스트 한 건데 빨리 돌아가셔야 될 텐데 집으로. 너무 걱정돼요. 너무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LA에 계신 분들, 그분 혹시나 보시면 꼭 좀 연락 바랍니다. 네. 영웅호걸? 아, 나 영웅호걸. 그때 저도 가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셔서 뭐짤 같은 거 돌아다니고 이렇게 유튜브에서 많이 보고 그러는데, 아, 저때 좀 더 여유 있게 좀 편하게 재밌게 했었으면 좋았을 걸. 너무 얼어가 빳빳하게 굳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좀 아쉬워. 근데 재밌어, 그죠? 지금 봐도 재밌죠. 발리는 저는 여기 짱구에 있어요. 네. 반지 궁금하세요? 저 반지 맨날 끼고 있는 거예요. 실반지 같은 거. 네. 네, 이거는 티로즈. 티로즈 제품이고, 이건 제 결혼 반지인데, 그냥 레이어링해서 끼고 있고요. 이런 귀걸이랑 목걸이는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너 때문에 안무?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한번 하면은 또 금방 기억나지 않을까요? 몸이 기억할 거 아니야, 그쵸? 에어컨 있죠? 에어컨 있지. 다이어트. 아, 진짜 다이어트. 다이어트는, 그 말이 다이어트지. 그냥 평생 생활 습관으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다이어트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저도 갑자기 살을 빼려고 뭐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괜히 뭐딴거더 먹고 싶고 막 이상하게
평소에는 뭐 괜찮다가도 좀 빼고 싶다 이러면은 괜히 더 먹고 싶은 거 있죠. 그래서 다이어트는 하려고 마음 딱 작정하고 그렇게 뭐 하는 것보다 평소에 나의 건강 습관, 먹는 식습관, 그냥 그런 모든 것들이 습관으로 되어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습관으로 이제 완전 제가 맨날 뭐 진짜 습관이 된 이너글로우 지금 공부 중입니다, 여러분. 예. 아우, 할인가에 사야 돼. 그냥 사면 비싸니까. 할인가에. 안녕. 아빠 까발. 어쩌다 발리에 살게 됐냐면요. 그냥 자연으로 오고 싶어서. 네. 자연에서 아이들 키우고 뭔가 되게 치열하게 살았었던 것 같고, 그곳에서 자꾸 나 진짜 내가 아닌 뭔가 씌어서 정말 다르게 사는 것 같고, 제 자신 진짜 나를 찾으러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려고. 공복감 어떻게 하는지, 공복을 참는 게 진짜 습관이 잘 들어야 돼요. 그것도 트레이닝인 것 같아요. 뭐든지 트레이닝이야. 공복을 처음에는 되게 참기 힘들어요. 근데 이걸 참다 보면 이게 공복을 안 느껴지고, 뭔가 가벼워지는 시간? 뭐래, 말도 안 되죠. 네. 아무튼 그럴 때, 근데 공복을 억지로 참거나 배고픔을 막 꾸역꾸역 참고 잠도 안 오잖아요. 그럴 때 이거 하나 더 먹으면 진짜 공복감도 없어지고 포만감도 너무 좋고, 그리고 아침에 너무 편해요, 몸이. 안녕. 몸매 관리, 술은 어떻게? 진짜 술은 안 돼. 특히 맥주는 진짜 먹으면 안 돼요. 제가 맥주를 못 마셔요. 진짜 제가 왔다 갔다 해요. 옛날에 폭탄주도 진짜 잘 마실 때도 있었고, 뭐 위스키 뭐 이런 거막잘 마셨었는데, 원래는 못 마시다가 술을 배워서 술을 먹다가 맥주가 안 맞는 거를 알게 되고, 위스키 뭐 이런 거 데킬라 좋은 거 그런 거뭐좀 간간이 먹고, 이렇게 소주에도 소주의 맛을 알아가지고 소주랑 물이랑 먹고 그러다가 발리에 왔는데, 여기 빙땅이라는 맥주가 있어요. 발리 맥주인데 그게 여기는 거의 사람들이 물처럼 마셔요. 더우니까. 근데 갈증 나니까 계속 마시는 거, 바다에서 앉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먹기 시작했었는데, 제가 맥주가 몸에 그 보리 효소가 안 맞아서 맥주를 먹으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게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맥주 안 마셔요. 맥주 먹지 뭐어 맥주는 안 좋은 것 같아 진짜로. 빙땅 좋아, 그쵸? 이너글로우 진짜 사서 드시고 계세요? 이너글로우 진짜 좋아요. 왜냐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한잔 먹고 돌아서서 또 먹고 싶을 정도로 맛있어요. 왜저 프로틴 진짜 많이 먹어봤는데, 프로틴이 되게 걸쭉하거든요? 그리고 비리고 그런 게 되게 많은데, 이게 진짜 하나도 안 걸쭉하고 그냥 무슨 오곡 라떼 마시는 느낌? 여기다가 저는 샷도 하나씩 넣어서 마시거든요? 그러면 오곡 라떼 먹는 느낌이 나요, 진짜. 그리고 요즘에 덥잖아요. 이거 타가지고 이렇게 얼음 트레이에다가 얼려가지고 먹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샤베트 촥 긁히면서 아이스크림처럼도 먹어요. 진짜 여러 가지야. 저는 여기에 맞아요. 저 미숫가루도 넣어요. 네, 저 미숫가루, 왜 예전부터 정하루라는 미숫가루 파시는 분 계시거든요. 미숫가루가 되게 좋은 걸로 만드세요. 그분 거 여기서 저 쟁여놓고 있거든요. 그거 넣으면 진짜 든든해요. 진짜로. 아침에 일어나면은 점심때까지 배안 고프고요. 저녁에도 가끔 뭐한 9시 요때 배가 출출하다. 그럼 저는 이거 마셔요. 진짜. 한 통. 그한 통은 일주일치인 것 같아요. 왜냐면 두 스푼씩 뭐 타서 마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딱 일주일분. 두 스푼씩.
진짜 맛있어. 네, 식사 대용이고요. 그리고 운동 후에 왜 보충용으로도 많이 드세요. 저는 운동하고 나면은 뭘 하나 꼭 먹으라는데 저는 운동하고 나면 오히려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운동하고 나서 그런 걸 보충을 안 해주면 이제 근육이 근 손실이 오는 거예요. 근육 손실이 오는데 그런 거를 또 막아줘요. 근육이 없어지지 않게. 한국 물품 택배 시키면 별게 다 궁금해. 네, 저는 요즘에 이제 공구를 시작해서 시작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많은 제품들이 테스트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제가 발리에 있으니까 발리로 보내주시는데, 길게는 2주, 빠르게는 3일까지도 오는 것도 있어요. 근데 3일 오는 건 비싸. 근데 너무 급하거나 당장 빨리 시기가, 단계, 빠른 거는 급하게라도 해야지. 마이비키니 보셨어요? 블랙 비키니 진짜 너다 있잖아요, 그쵸? 저 요즘 편집이 점점 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의 편집이나 이런 컨텐츠 영상의 퀄리티가 좀 많이 많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저 혼자 독학이잖아, 나. 나 혼자 편집하고, 혼자 찍고, 혼자 편집하고 난리 나는데, 너무너무 요즘에 실력이 늘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요즘 하루 식단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한컵 유산균을 꼭 먹어요, 저는. 저는 평생 유산균 먹어요. 왜냐면 저는 무조건 먹어요. 무조건 먹어야 돼. 유산균을 물한 500ml? 진짜 한큰 400ml 이상 해서 물을 원샷을 빡 먹어. 그런 다음에, 아침밥을 애들을 먼저 해주잖아요. 애들 막 먹고 오면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은, 뭐 애들 학교 데려다 주고 이럴 때, 이거를 한잔딱 마셔요. 그리고 점심에는 진짜 아무거나 먹어요. 저다 먹어요. 피자도 먹고 햄버거도 먹고 밥도 먹고 라면도 먹고. 오늘 라면 먹었어요. 오늘 여기에 안성탕면이 팔아서 안성탕면에다가 파기름을 내서 양파 넣고 표고버섯 넣고 끓인 다음에 계란도 넣고 침도 나오네. 고춧가루도 넣고 팍팍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아이들 오늘 미역국 끓여줘서 미역국도 조금 먹고 네, 그랬어요. 아무거나 다 먹어요. 점심은 진짜 든든하게 먹는데 물론 이제 관리할 때는 이제 탄수화물 멀리하고 그런 게 좋죠. 근데 저는 요즘에 또 붉은 고기도 좀 약간 꺼려 하고 있어서 흰살 생선이나 뭐 고기를 먹는다면 닭고기 이런 거 정도 먹고 있고요. 저녁에도 간단하게 가벼운 거 먹고 있어요. 네. 진짜? 원래 앙성탕면에 표고버섯을 넣어서 드시는구나. 저는 처음 넣어봤어요, 라면에는. 왜? 이누글로 한국 거예요. 네. 왜냐면, 저 라면에 황태 넣어봤고요. 고수도 넣었어요, 오늘. 고수. 실란트로. 라면에 미역도 넣어봤고요. 황태도 넣어봤는데, 표고버섯은 오늘 처음 넣어봤는데, 너무 맛있던데요? 맛있어요. 왜? 아, 컴백하라고 애프터스쿨? 진짜 그럴 날이 올까요? 그냥 네. 삼겹살에 고수. 아, 고추장. 종교대 저 기독교야. 네. 이너블로 처음에는 해외 배송 뭔가 조금 관심이 있으셨는지 해외 배송 제가 하자고 했을 때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너무 번거로우신가 봐요. 그리고 해외 배송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막 많으면 더 적극적으로 할 텐데 그런 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있긴 있었는데 한 20건도 안 됐었던 것 같아. 근데 받으신 분은 계속 찾고 어떻게 해서든 한국으로 배송해서 다시 외국으로 가져가시더라고요. 예. 어쨌든 지금은 해외 배송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랑 둘째 아들 성격 성향이요. 진짜 틀려요. 네, 이거 다이어트를 위한 프로틴. 그리고 여기 초유 프로틴이에요. 초유 프로틴. 초유 프로틴은 이 이너글로우가 아마 국내 유일이라고 들었는데 또 있나 모르겠다.
첫째, 노화는요, 진짜, 뭐라 그러지? 아, 노화는 그냥 완전 남자고요. 시온이는 살짝 여자 같아요. 기집애 같아. 귀여워. 애기 덩어리예요. 완전 나를 갖고 놀아. 손에 올렸다, 쥐었다, 폈다 해요, 저를. 애기들이랑 나방이요? 아, 그러려면 애기들 뭐 학교 끝나고 오후쯤에 해야 되는데, 봐주실라나? 아침, 점심 대신 먹고, 점심만 만나게 먹으면 요요일까요? 아침, 점심 대신 먹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나방 처음 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처음 봐주셔서. 자녀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저는 항상, 말하는 것보다 잘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요즘에. 왜냐면 안 들어, 애들이. 안 들리나 봐. 네. 아무리 큰 소리로 누구야? 하지 마! 안 돼! 멈춰! 안 들어. 안 들리나 봐요. 근데 말하는 거는 자기 말하는 거 하나라도 안 들으면 그렇게 성질을 내요. 그래서 말하는 거보다 듣는 게더 중요하다. 말보다 듣는 거를 더 잘하는, 잘 듣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한 기도인지. 저 여기 발리예요. 네, 발리 집입니다. 목걸이요? 아, 이건 실목걸인데, 이거 제가 지금 샘플 제작하다가 이제 제가 그냥 착용해봤는데, 예쁘죠? 근데 실목걸이는 한국에도 너무너무 많아서, 저는 지금, 다른 펜던트 목걸이랑 십자가 목걸이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예쁘게 귀엽게 잘 나왔어요. 지금 거의 또 마지막 샘플 또 들어갔어요. 지혜로운 엄마. 진짜 제가 지혜와 분별력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감사합니다. 빨리요, 그죠?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야 되는. 네, 약국 잘 되어 있고요. 갑자기 다치거나 그러면 저는 실로암 많이 갔어요. 큰 대학병원 같은 곳이 있는데 너무 잘돼 있고, 저도 막 아파서 응급실 간 적도 있는데 그때도 실로암으로 갔어요. 아침 저녁 대신, 아침 저녁 대신 이노글로 마시고 점심 한끼 드시면 진짜 완전 살 금방 빠질걸? 근데 힘들지 않을까요? 너무 그렇게 하면 요요가 올수 있고. 근데 단기로 그렇게 무리하지는 마시고요. 천천히 아침에 한 끼만 일단, 원래 식사를 많이 안 하시는 분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정말 뭐한 끼도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 좀그두끼 스킵하기는 너무 힘들 것 같고. 방송에서요. 저도 방송에서 너무 춤추고 싶어요. 저한테 너무 춤추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컨텐츠를 만든 거잖아요. 춤추는 컨텐츠, K-pop, Let's Dance K-pop. 유튜브에 컨텐츠 재생 목록 라인을 하나 만들어서 저번에는 에스파 분들과 했었고, 이번에는 이번 주에 업로드 될 예정이에요. 이번에는 제가 안무를 가르쳐 드리고요. 제가 풀샷, 거울샷, 뭐, 편집, 약간 뮤직비디오 같이, 안무 뮤직비디오 같이, 그렇게도 했어요.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만약에 업로드 되면 많이 응원해 주셔야 돼요. 구독도 많이 해 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누르고 해줘야 돼. 알았지? 안무, 애프터스쿨 안무 짱이죠. 진짜 안무 짱이에요. 정말 안무를 너무너무 잘 짜주는 안무가 분이 짜주셨어요. 애기가 깼대. 잘 자요. 애기야, 빨리 자라. 엄마 고생시키지 말고. 안녕. 일본에, 나 일본 너무 가고 싶어. 일본에 맛있는 거 먹고요. 친구도 보고 싶고, 친구가 애기 낳았는데 애기도 보고 싶고. 기레이데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애프터스쿨 너무 멋있었죠. 진짜 멋있는 그룹이에요. 진짜. 제 그룹이어서가 아니라 진짜 유일무이한 그룹이었던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유튜브 브이로그 네, 열심히 할게요. 외로울 틈이 없어요, 솔직히. 아이들 키우고, 뭐할 일이 너무 많고, 친구도 있어요. 한국 친구도 있어서. 그리고 가족같이 지는 진짜 가까운 가족 친구들이 있어서 많이 외롭진 않은데, 요즘에 좀 한국 가족들이 그리워요. 가족, 막 북적북적한 그런 가족 모임이 조금 그리워요. 네. 이너글로, 네, 여기 있습니다. 이너글로, 뭐가 궁금하실까요? 저 진짜 너무너무 추천하는 게, 그냥 프로틴이 아니라, 초유 프로틴에다가, 식이섬유 들어있고, 콜라겐 들어있고, 또뭐 있더라? 식이섬유, 콜라겐.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이 두개다 들어있어요. 퀴노아, 귀리. 그래서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냥 제가 너무 좋아해요. 맛있고 좋아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진짜. 먹는 법, 효과 다, 지금 하고 있어요, 이너글로우. 지금 제 프로필 링크로 들어가시면 이너글로우 오픈되어 있어요. 네. 4일까지인데, 내일까지니까, 서둘러 쓰용. 발리 코로나 안 좋아요. 관리도 코로나 많이 안 좋아요. 이번에 처음 구매하셨어요? 와! 예, 화이팅! 건강하게 살피자고요. 우리 탄력이 떨어지면 안 좋은데, 프로틴을 챙겨 먹어야지 탄력이 안 떨어져요. 운동하고 나서 특히. 네. 안녕하세요. 네, I'm in Bali. Hello. 아무튼,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또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이한 박스에 14포. 하루에 한번 먹으면 2주. 하루에 두개 먹으면 1주. 근데 우리 다음 달에 추석이잖아요. 추석 때 엄청 먹잖아. 안 먹을 수 없잖아. 그 전후로 이런 게 필요하다고요. 이런 게 없으면 그냥 계속 불안하고 계속 먹을 거 없고 뭔가 좀 대신 먹을 만한 식사 대용이 필요한데 이런 게 없으면 견딜 수가 없어. 그리고 관리도 안 돼. 뭐 이런 게 하나 있어줘야지 든든하고 뭔가 만만한 만만한 거 있어야 돼. 추석을 대비해서 있어야 돼요, 우리. 그 어디든지 들고 다녀요. 저는 진짜 꼭 항상. 여행 가면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맛있는 거좀 간단,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이런 것도 하나, 한번 챙겨 먹고, 맛있는 거 계속 하루 종일 먹으면 큰일 나니까, 또 하루 먹었다. 그럼 다음날은 또 하루 관리해주고, 퐁당퐁당. 맨날 어떻게 굶어. 맨날 어떻게 맛있는 거 먹어. 안 돼, 안 돼. 퐁당퐁당. 퐁당퐁당 다이어트 괜찮은데? 가이의 퐁당퐁당 다이어트. 이너글로와 함께하세요. 이런 거. 진짜 괜찮아요. 남자 성인도 드셔도 되죠, 당연히. 너무 맛있어요. 근데 약간 남자들이랑 여자들이랑 이게 근육량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남자분들에게는 뭐, 한두포 먹어야 되나? 한 번에? 한두 개, 두 개, 세개막 한꺼번에 먹으면 더 도움이 되겠다. 다음 공구는요. 아직 예정이 없어요. 아마 하게 되면 10월 달쯤일 것 같아요. 선물, 네, 선물 보내주고 싶다고. 회사가 없어서, 그쵸. 마음 너무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텀블러, 그 하이드로 플라스크 저번에 진행한 거 말씀이시죠? 그때 진짜 인기 많았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처음 만나고 처음 판매하는 건데, 진짜 좋은 거는 역시 알아봐 주시는. 근데 진짜 좋아요. 저도 온 집안에 텀블러 컵, 뭐, 그냥 머그컵 같은데, 아니, 머그컵, 텀블러, 뭐, 뚜껑 열렸다 닫혔다, 뭐,
이만한 거, 작은 거, 애들 거막다 쓰고 있는데, 진짜 얼음이 하루는 제가 캠핑 갈때 거기에다가 얼음을 꽉 채웠거든요. 다음날까지 얼음이 안 녹아 있더라고요. 진짜 좋아요. 그럼요, 저녁 대신 먹으면 진짜 최고죠. 진짜 좋아요. 이너블루 핑크 텀블러. 죄송합니다. 갑자기 딴 얘기 했어. 이너블루 텀블러요? 저도 너무 갖고 싶어요. 그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냥 쉐이크 바틀 말고 그 이너 바틀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요구르트 뚜껑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거. 너무 귀여워. 색깔도 너무 예쁘고. 그것도 따로 판매해요. 그것도 따로 있어요. 그것도 할인가에 그것만도 팔고, 이거랑 세트로 같이 사시면 그게 사은품으로 들어가요. 용기형이랑 그 이너 보틀이랑. 그런 거 따로 사기보다는 이렇게 한 번에 선물 받는 게 진짜 짱이잖아요. 사은품이 짱이야.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네, 저 발리에 있습니다. 네. 이제 곧 라이브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네. English, what can I say? Hello, everyone. Thank you for coming. My English is not perfect, but I will try. 발리라서 좋으시겠다고. 아, 네. 감사해요. 네. 피부 관리, 저 집에서 피부 관리 엄청 하는데, 왜, 그 괄사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소개한 블레싱벨 괄사. 그걸로 이렇게 탄력 여기 이런데, 여기 쩍쩍쩍 마사지 해주고요. 제 8월 달 마지막 주에 일정이 잡혀있는 홀리추얼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처음에 쓰고 진짜 기절할 뻔했어요. 너무 좋아서. 와, 이거 대박이다. 근데 정말 공구가 딱 들어온 거예요, 제품에.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아무튼 그거 정말 열심히 해요. 아침에 그게 뭐냐면 패두 가지 패드인데, 하나 필링해주고 하나 닦아주고. 그게 땡이에요. 그리고 크림 바르고 진짜 너무 좋고요. 너무 간편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파우더에다 에센스를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얼굴에 펴서 이렇게 말려서 쓰는 팩인데, 진짜 고급져요. 무슨 피부관리실에서 받는 그런 마스크팩이에요. 완전 너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컬처 쇼킹 너무 좋아서. 아무튼 그거 열심히 하고 있어요. 퐁당퐁당으로 그것도. 이 크림이 아니라 저는 이거 아닙니다. 이너글로우 프로틴. 아, 나 진짜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정도예요. 꼭 소개해드리고 싶고, 꼭안 드셔본들 꼭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너글로우 비쌌냐고요? 지금 할인가에 팔고 있으니까 지금 이럴 때 아니면 비싸지. 근데 살려면 이럴 때 사야지, 공구 때. 네. 근데 정말 할인도 많이 지금 하고 있어서 한번 링크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사은품도 있으니까. 용기형 그한 통이랑 이너 보틀 이런 거. 그 가격 할인도 있고, 용기형이랑 버틀 사은품도 있고. 이럴 때 아니면 그냥 사기 좀 아깝잖아, 그쵸? 까르푸 지나서 폰독템포라는 식당 맛있었는데, 발리 가고 싶어요? 아이고,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안정이 되어서. 백신 모두 맞으셨나요? 저는 아직도 못 맞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백신 맞아야지. 백신 맞고 한국 가면 자가격리 없다면서요. 저 자가격리 진짜 많이 해가지고요, 이번에. 너무 힘들었어요. 언제 다시 활동하냐고요? 진짜 저 한국을 언제 가서 또 언제 활동을 할수 있을까요? 정말 묵년특급은 정말 선물같이 저한테 너무 감사한 일이었었어요. 진짜 다시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귀걸이, 목걸이 구매하고 싶으세요? 얼른 빨리 준비할게요. 빨리 했으면 좋겠다. 빨리 나와야지. 빨리 한다. 그쵸? 저도 사랑합니다. 추석 때 한국 못 가요. 추석이 벌써 다음 달인데, 그러려면은,
그러니까요. 아이들은 백신을 못 맞으니까 어른들만 백신을 끝내도 아이들 때문에 어차피 격리를 2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 데리고 2주 격리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저도 앱스쿨 다 모르는 거 진짜 상상이 안 돼요. 진짜 너무 상상이 안 되네요. Can you speak Bahasa Indonesian? 저 요즘에 바하사 배우고 있어요. I'm learning Bahasa these days. 나뭐 배웠냐면 계란, 데루르, 데루르 이거 배웠고요. 연결이 안 돼. 연결이 안 돼. 저는 휴일에 아이들이랑 항상 있죠. 아이들이랑 사람 없는 곳에서 바다도 보고 드라이브도 하고. 커버댄스 릴스? 방탄소년단? 커버댄스 릴스로요? 릴스로 커버댄스? 한번 찾아볼까요? 많이들 하시겠다. 저 찾아볼게요. 가히 바구스. 바구스. 노아, 목걸이 지금 만들고 있어요. 네. 노아 너무 커서 깜짝 놀랐어요. 노아 진짜 많이 컸어요. 진짜 남자 같아. 형님, 딱 형님 같아, 형님. 시온이는 애기, 여자 애기 같고. Say hi, say. Hi, hi. 저 요즘에 바하사 배우고 있는데 아직 못해요. 좋아! 나도 좋아! 잔틱. 아가씨, 저도 사랑해요. 어떻게 먹어야 제일 다이어트에 좋을까요? 5kg 감량. 이너블로 먹으면서 운동해서 5kg. 한달 예상합니다. 빠르게 3주. 그러면 처음에 아침 저녁은 무조건 이너블로. 점심 채식 위주. 단백질이, 그러니까 왜 예전에는 살 빼려고 하면 닭가슴살 엄청 챙겨 먹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채식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닭고기는 조금 괜찮을 수 있어. 그 대신 양을 좀 줄여서 고기는 만약에 비율 따지면 채소, 야채 이런 게 거의 50% 이상. 뭐 계란이나 닭고기 이런 거는 한 20, 30%만. 그리고 20%는 약간의 탄수화물. 탄수화물 괜찮아요. 탄수화물 먹어도 돼. 너무 안 먹는 것보다. 저 예전에는 완전 제로 탄수화물로 한한달 살아봤거든요. 죽어버렸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 옷이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옛날 모습이 보여요? 우와, 감사합니다. 같은 사람이니까, 그죠? Playgirls school and I say that you're pretty. It's time. Oh, thank you. Black Widow요? 못 봤어요. 그게 뭐예요? Black Widow? 진짜 식욕 참는 게 제일 힘들어요. 식욕은, 그럴 때, 왜 당근, 샐러리, 오이 이거 진짜 좀 도움돼요. 진짜 도움이 되더라고요. 뭔가 씹는 거에 대한 욕구가 해소가 안 돼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대신 해주니까 그렇다고 당근 막 10개 먹으면 안 되고. 마블 영화예요? 나막 보고 싶어. 여기는 영화관도 뭐 저는 안 가보고 항상 집에서 넷플릭스로 보거나 뭐 그러니까 한번 보고 싶다. 와, 이너글로 주문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쁘게 살 빼세요. 짠. 블랙 위도우. 맞아 맞아. 보고 싶었는데 그거 아직 안 나왔어요. 여기 안 나왔어. 나왔나? 넷플릭스에 나왔어요? 저 아직 못 봤어요. 진짜 요즘에 넷플이 딱이에요. 저 요즘에 얼마 전에 응답하라 1997? 1997인가 그게? 그거 봤거든요. 너무 재밌던데. 이너글로는 아몬드 맛 나요.
네, 세지 않은 약간 은은한 아몬드 향. 근데 되게 묽고 걸쭉하지 않아요. 목 넘김도 너무 부드럽고 그냥 우유, 맛있는 우유 먹는 느낌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제가 장담해요. 진짜 맛있어. 추천. 맛있는 프로틴. 추천. 그런데 영양가도 있고, 이너 뷰티 다 해주는 추천. 저 요즘에 넷플릭스 요즘에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고 있어요. 펜트하우스 제가 완전 한국에 자가격리할 때싹 끝내잖아요. 되게 많던데요? 에피소드가? 근데 지금 3는 못 봤어요, 아직. 넷플릭스, 저거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거 뭐지? 체스를 다룬 영화. 또 기억이 안 나네. 퀸스 개빗? 퀸스 뭔데? 그거 제일 재밌었는데. 죄송해요. 제 이름을 진짜 잘 못해요. 아, 이놈의 기억력. 퀸스 갬빗! 맞아요! 퀸스 갬빗! 네, 그거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거기 나오는 여배우 너무 매력있고, 그 처음에 에피소드랑 끝나갈 때랑 이게 점점 변해가는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또 나왔다고요? 진짜? 또 봐야겠다. 울루와투에 뭐 있어요? 아, 울루와투 저희 자주 가는데. 저 울루와투 좋아해요. 대박. 대박, 대박. 진짜? 또 나왔대. 또 보러 가야지. 네, 저 여기 발리예요. 스카이로호 재밌어요? 아, 진짜 볼게 많은데 솔직히 자가격리 때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아이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그렇게 볼 시간은 많지 않아요. 아이들 일찍 자면 그리고 일다 마치면 그러면 가끔 하나씩 보고 자고 그랬어요. 근데 봐야겠다. 재밌는 거. 오늘 또 보고 싶네 갑자기. 술로반 비치? 울루와트 술로반 비치? 거긴 안 가봤는데. 노아 너무 잘 있어요. 너무 예쁘게 아름답게 잘 크고 있어요. 아름다워 우리 노아. 아름다워 진짜. 너무 예쁘고요. 감사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Amazing she had not changed since her debut years. 나 늙었지. I'm getting old. 코로나 너무 안 좋아요. 여기도 저희도 밖에 안 나가고 밖에 거의 락다운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호텔은 열려 있거든요. 호텔은 여기 뭐 리조트나 이런 데 오픈한 데가 있어서 그런 곳에 가면 이제 그 호텔 바로 앞에 호텔이 바로 바다 앞에 있잖아요. 그런 데가 많아서 그런 데 가서 아이들이랑 시간 보내고 꼭 바다 보고 그러고 와요. 전혀 여기도 너무 안 좋아요, 진짜. 너무 안 좋아요.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아유, 너무. 나는 당신의 복근을 사랑. 감사합니다. 열심히 복근을 살려야지. 요즘에 자꾸 죽어가고 옆구리 살이 나와, 옆구리. 늘 나이 살인 것 같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요즘에 진짜 앉아서 편집만 하고 운동도 못 하고 락다운 때문에 짐이 다 문을 닫았어요. 운동하는 곳들이. 그래서 운동을 더못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좀안 좋아. 저 발리 짱구 살고 있습니다. 네. 매년 맞아요. 발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네. 발리를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발리 정말 많이 더 점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네. 갈 곳도 많고, 맛있는 곳도 많고. 허리살 어떻게 빼냐고요? 진짜 내가, 허리살은 내가 모르겠다. 말을 못해서. 저는 전체적으로 하니까, 허리만 집중으로 안 하니까. 근데, 이런 거 하지 않나? 이런 것도 도움되고, 다리 옆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 뭐, 엉덩이 막 올리는 거, 막 이런 거다 해요.
13상이고 수업 중이라고? 공부해야지. 저보고 결혼했냐고 물어보시는 애가 둘입니다. 이너골로 저는 아몬드 밀크 언스윗. 왜냐면 아몬드 밀크 되게 일반 그냥 뭐냐 원래 나오는 아몬드 밀크는 달아요. 근데 그 언스윗으로 언스윗 아몬드 밀크에 이너골로 타는 게 제일 저는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조합은 그거고요. 그냥 흰 우유에도 제가 한번 마셔봤거든요. 제가 흰 우유를 안 먹어서 아몬드 밀크를 마시는 건데 흰 우유에다가 타서 마셔봤는데 진짜 포만감이 장난 아니에요. 네, 그래도 되고 물도 괜찮아요. 물도 되게 깔끔한 맛 나요. 네, 다 괜찮아요. 우유, 아몬드 밀크, 물다 너무 좋아요. 괜찮아요. 진짜 결제하고 다시 왔다고. 그 사이에 어머 너무 고마워요. 진짜 다이어트에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 아니 다이어트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건강한 식습관이야.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그냥 나의 습관. 다이어트를 위함이 아니라 내몸 건강한 내 몸을 위한 습관.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발리에서 예전에 했던 희알, 혹시 그 히로나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 진짜 좋죠? 그것도 2차 공구 아마 할 텐데 아직 일정은 안 잡혔거든요. 아마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이렇게 건조해지니까 그때쯤 일정을 한번 잡아볼게요. 네, 맞아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매일 하는 루틴, 좋은 습관, 그것이 바로 나의 몸이에요. 운동 요즘에 안 하는데 원래 할 때는 한 시간씩 꼭 했었어요. 네, 맞아요. 저 이제 라이브 방송을 끝낼 시간이 넘었어요. 지났어요. 오늘도 라이브 방송에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앞으로도 계속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열심히 예쁘게 잘 살게요. 그리고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거다 열심히 살게요. 이너블로우도 열심히 팔게요. 아니, 팔려는 목적이 아니라 진짜 내가 좋은 거를 알리고 싶은 목적이 먼저인 거, 저의 마음 느껴지시나요? 좋은 거다. 좋은 거 알려서 같이 먹자고. 좋은 거. 왜 내가 먹으면 왜, 저거 뭐야? 너뭐 먹었어?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지. 제가 먹는 거 나누고 싶고, 저 사람이 먹는 거 궁금하고, 나도 먹고 싶고, 이런 느낌이지. 네.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가오는, 이번 주에 업로드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 네, 한국 시간 7시에 업로드 되는 트와이스의 알콜 프리 렛츠 댄스 케이팝! 많이 사랑해주세요. 인형블로우는 내일 마감합니다. 네, 내일 가기 전에 꼭 공구 기간 놓치지 마시고, 겟겟 하세요. 3분도 놓치지 마시고요. 안녕. 감사합니다. 잘 자요.